방통위원장님, 예. 그저 포털은 민간 기업이잖아요. 이 포털 뉴스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포털 관계자를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호출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죠. 무슨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마음에 안 것들을 든다고 들어오라를 말하니 호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지요. 방통위원장도 안 계시고 국회의원이라고 있는 건 아니겠죠? 권리도 없고 뭐저 뭐야 올 의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. 그죠? 지금 제가 드렸는데요. 지금 오늘 우리 주호영 우리 당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다음 카카오의 이 메인 화면에 관련 기사가 뜨니까 이 여당 국회의원 이 글을 올린데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. 글을 치고 그다음에 카카오 너무하군요. 들어오라 하세요.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을 친 것이 드러났습니다. 이게 지금 다른 뉴스에는 우리 집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 지금 윤영찬 의원으로 지금 보도가 됐고요. 지금 이제 이겁니다. 왜 포털이 야당에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 그 의문이 이제 드디어 풀린 겁니다. 이 카카오에 대한 이 언론의 갑질이고 말이죠. 이 포털 장악하는 이 집권 세력의 추악한 단면이 드러난 겁니다. 얼마나 이 언론에 대한 갑질을 하면서 이 언론 보도 포털의 뉴스 배치마저도 일일이 간섭해 왔는지를 그 증거가 오늘 한눈에 드러난 겁니다. 이거 지금 주머니 속에 공깃돌 아니지 않습니까? 이 포털 뉴스 배치하고 포털 뉴스를 하는 포털 회사, 민간 회사가 이 언론에 대한 이 천박한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참으로 서글프고요. 그거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.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태이고요. 너무나 충격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. 백주대하에 이렇게 의회의 전당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 집권 세력의 추악한 면이 오늘 드러났습니다. 이 사태는 국민과께 엄중히 책임을 묻고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사과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. 여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간 기업을 들어와라 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국회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. 그리고 뉴스 통제나 여론 통제 이게 실화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 간사님도 아실 거고 우리 위원장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건 엄격히 자유를 침해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과방위에 계신 위원께서 하신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방위 위원장님과 그 민주당의 우리 조승래 간사님께서 사과의 말씀이나 입장문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, 그한 장, 과방위 뭐 사과 얘기도 예, 나오는데. 어쨌든 그한 장의 사진이 그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확인해 보고 그저 어쨌든 당사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. 네, 진행해 주시기 질의 바랍니다.